7시 30분이 돼서 이재행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이년차 강동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35세 남자 환자고 10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반복되는 팔피테이션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갑자기 발생했다가 갑자기 끝나는 양상을 보였고 한 번이 시작되면 대략 한 5분 정도 지속이 된다는 주소로 이제 본원으로 내원을 했고 환자의 다른 과거력은 특별한 건 없고 하이포사이로이디즘 외에 다른 진단받은 내과적 과거력은 없던 환자입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에코카디오그래피 상에서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특별히 스트럭처럴 애브노멀리티가 확인되지 않은 노멀 사이즈드 카디악 챔버의 LV 시스톨릭 펑션이 프리저브드 되어 있는 그 소견고 관찰되고 있고 LV 다이아스톨릭 펑션을 평가하는 LV 필링 패턴도 정상 소견 확인되었던 환자였습니다. 기본 베이스라인 노멀 사이너스 리듬 EKG이고 해당 EKG에서 2, 3 FF 그리고 리드 1에서 엑시스는 노멀이지만 V1에서 R웨이브 앰플리튜드가 S웨이브보다 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 리드에 걸쳐서 델타 웨이브 의심할 수 있는 프리익사이테이션 의심할 수 있는 델타 웨이브가 관찰되고 있어서 V1의 소견에 따라서 레프트 사이드 오리진의 그 바이패스 트랙이 존재 Manifest XSL Pathway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리드 1에서는 그 바이페이직하거나 약간 네거티브 그리고 리드 2, 3 AVF에서는 포지티브 소견이 보여서 안테로 라터럴 혹은 안테리어 쪽에서 관찰되는 Manifest XSL Pathway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환자입니다. 해당 환자에서 TMT 트레드밀 테스트를 본원에서 시행을 하였는데 똑같은 엑시스인 델타 웨이브가 확인이 되었다가 브루스 스테이지 4에서 확인된 EKG상에서는 다소 폴리모폭몰픽한 양상에 RR 인터벌은 다소 레귤라다고 볼수 있는 QRS 웨이브가 확인이 되었었고 그 엑시스는 리드 1에서 포지티브, 2, 3 FF에서 네거티브, ABL에서 포지티브 즉 레프트 엑시스 데비에이션을 시사하는 그런 폴리모픽한 VT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리커버리 직후에도 확인이 되었다가 30초 동안의 리커버리 후에는 다 저런 폴리모르픽한 양상의 와이드 QRS가 관찰되지 않고 다시 델타 웨이브가 보이는 네로우 QRS 양상으로 기존 베이스라인 EKG와 똑같은 모양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본에서 시행한 엑스레이상에서 카디오메갈리였고 다른 특별한 소견이 없는 엑스레이 관찰되었고 이로 인해서 9월 14일 이제 EP 스터디를 본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베이스라인 노멀 사이너스 리듬 EGM이고 AH 인터벌은 80ms로 정상 소견 보이고 있지만 HV 인터벌은 서페이스 델타 웨이브 온셋까지 측정을 할때 20ms로 다소 역시 짧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델타 웨이브 온셋으로 의심되는 부위부터 QRS 듀레이션 측정해서 134로 와이드닝 되어 있었습니다. 래피드 벤트리클 페이싱 600ms로 진행을 했을 때 CS 일렉트로드 5, 6번이 가장 빠른 레트로이드 에이트럴 시그널이 관찰되고 있었고 RVP 페이싱을 지속하던 중에 프로토콜 중간에 쉬고 있을 때 스폰테니어스하게 에이트럴 피브릴레이션에 의심되는 리듬이 관찰이 되었었고요. 그 에이트럴 피브릴레이션이 지속이 될때 자연스럽게 서페이스 ECG, QRS 와이딩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AFib이 있을 때 QRS 와이딩이 있었던 당시에 11리드 서페이스 ECG 소견이고 불행히도 이 ECG는 아까 보셨던 T 트레드밀 테스트에서 보였던 폴리모르픽한 와이드 QRS 컴플렉스와는 다소 좀 다른 양상이 몰폴로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특히 리드 3 AVF에서 좀 저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V3 그리고 V3에서도 조금 엑시스가 다소 다른 몰폴로지와 엑시스가 다소 일치하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스폰테니어스하게 터미네이션이 돼서 다시 마저 프로토콜을 진행을 하였고요. 래피드 벤트리클 페이싱 320ms에서 VABCL 블록 사이클 랭스 확인할 수 있었는데 페이싱을 주면 줄수록 컨센트릭
그 처음에 보였던 베이스라인 600ms에서 보였던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과 동일했다가 점점 더 CCS 일렉트로드 1, 2번이 가장 얼리스트 시그널로 이센트릭하게 바뀌는 양상을 보이면서 로컬 VA 인터벌도 늘어나고 결국 VA 블럭이 확인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싱글 V 스터디에서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280 S1, S2 인터벌을 280으로 했을 때는 그 래피드 벤트리클 페이싱 600과 거의 비슷한 양상의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이 보였지만 점점 그 커플링 인터벌을 짧게 유지할수록 그 CS 1, 2번이 가장 빠른 그런 이센트릭한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로 마찬가지로 바뀌었고 240에서는 이제 그 다시 컨센트릭하게 변해서 켄트 블록을 시사하는 그런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트리얼 페이싱을 넘어갔고 아까 600ms보다 420으로 조금 더 래피드하게 에이트리얼 페이싱을 했을 때 서페이스 ECG에서 어그멘티드 되는 델타 웨이브가 생기고 있음을 알수 있었고 가장 얼리스트 벤트리큘러 시그널은 마찬가지로 CS 1, 2번에서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싱글 A 스터디에서 관찰이 됐던 주요 요소 중에 주요 발견점 중에 중요한 것은 3회 커플링 인터벌을 320으로 했을 때 보이는 히스 1, 2번에서 보이는 히스 포텐셜이 더 커플링 인터벌을 짧게 하였을 때 다소 리버스드 된 변한 폴라리티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었고 그리고 이게 환자는 좀 특이하게 260 커플링 인터벌을 260에서 250 줄였을 때 죄송합니다. 게이지 같은 EGM이 조금 잘못 가져왔는데 AH 인터벌이 점명하게 관찰이 됐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안테그레이드 듀얼 AV노드 피지올로지도 이 검사에서 확인이 되었었고요. 인덕션이 되지 않아서 아이소프로테인 인퓨전 하에 더블 A 스터디를 AA 익스트라 스티뮬러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450에 300, 200ms에서 H 점프 이때는 없이 인덕션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랭스는 258 그리고 H 인터벌은 63, HV 인터벌은 56ms였던 환자 그 사이클이었고 다 이스타키카디아서 에이트리얼 얼리스트 에이트리얼 시그널이 3, 4번, 1, 2번에서 확인되는 이센트릭한 그럼 시퀀스로 관찰되어서 아까 보셨던 레트리드 벤트리큘러 페이싱에서 점점 인터벌을 짧게 하거나 래피드하게 줄때 관찰되는 이센트릭한 에이트리얼 액티베이션 시퀀스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클리니컬이 도큐멘트된 11일 ECG는 없어서 컴페어는 하지 못했지만 내로우케알 스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이렇게 되었었고 이때 당시 환자는 시술방에서 평소에 느꼈던 그런 불편한 팔피테이션과 유사하다고 말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머뉴버에서 인덕션이 됐을 때의 양상인데 보시면 이니시에이션이 될때 사이클 랭스가 불안정해서 이때 AA 인터벌과 VV 인터벌의 변화를 보는 게 이제 AT, AVNRT, AVRT를 감별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보시다시피 AA 인터벌이 변하기 전에 인터벌이 먼저 변하고 나서 AA가 따라서 변하는 결국 VV 체인지가 먼저 선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히스 리프렉티 V 엑스트라 스티뮬라이를 계속 확인하고 시도를 하였지만 제대로 캡처가 되지가 않거나 혹은 리셋이 안 되는 계속 결과가 보였었고 래피드 V 페이싱에서는 반복적으로 타키카디아가 터미네이션 되는 그런 패턴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EGM을 리뷰하다 보니까 스폰테니어스하게 PVC가 나왔을 때 조금 말씀드릴 만한 소견이 있어서 가져왔고 사이클 랭스가 레귤러하게 유지가 되다가 이제 셀프 PVC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레트로게이드 P웨이브가 시퀀스에 큰 차이는 보이진 않지 변화를 변화는 보이진 않지만 오히려 좀 딜레이 되는 그런 그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파인딩을 정리를 해보면 이센트릭한 액티베이션이 좀 래피드한 페이싱이나 인터벌 사이클 커플링 인터벌 짧게 할수록 좀 점명하게 관찰이 되었고 VA 데크레멘트 프로퍼티는 보였지만 CS 1, 2가 가장 빠른 상태에서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 관찰됐다는 점 그리고 래피드 페이싱에서 빠르게 줄수록 어그멘티드 델타가 보였고 히스 포텐셜이 빠른 커플링 인터벌을 주는 싱글 A 스터디에서 리버스 폴라리티 보였습니다. 또한 VB 인터벌이 체인지가 되었고
있고 following 하는 retrograde atrial sequence가 오히려 premature ventricular capture에 딜레이가 될수 있다는 이 소견이 특히나 AV NRT, AV RT를 감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파인딩이라서 이 경우는 AVRT로 left atrial AVRT로 올스트롬의 AVRT로 생각을 하고 이제 어블레이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left atrial 쪽으로 맵 카테터, EPT 카테터를 이제 인트로덕션 하였고 그때 이제 맵 디스타에서 관찰된 시그널은 다한 것 같습니다. Rapid V ventricular pacing을 하였을 때 로컬 V의 인터벌 사이에 아이솔리트리칸 라인이 없는 굉장히 짧은 로컬 V의 인터벌을 보이고 있었고 안테그레이드 A to V식 컨덕션이 될때 다소 인터벌은 길었지만 어쨌든 얼리스트 V 시그널이 어블레이션 1, 2번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 바이패스 시그널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계속 리프로듀서블하게 관찰되어서 해당 부위에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15초 뒤에 바로 이제 15초 뒤에 델타 웨이브가 사라진 소견으로 관찰이 되었는데 어블레이션을 마친 후 2분 동안 기다렸을 때 다시 이렇게 서페이스 ECG가 어블레이션 전과 같이 리커된 소견이 관찰되어 있고 이와 동일한 처음에 발견했던 동일한 시퀀스가 변하고 있었 변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A 시그널과 V 시그널이 맵 디스타 일렉트로드에서 거의 1대1로 앰플리튜드로 관찰이 되었는데 조금 더 벤트리클로 맵 디스타 카테터를 조금 움직여서 다음과 같이 시그널이 관찰되고 있었고 맵 디스타에서 여전히 그런 V 시그널 앞쪽으로 그 바이패스 트랙의 시그널로 포텐셜로 의심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리프로듀서블하게 확인이 돼서 해당 부위에서 어블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이 부위에서 어블레이션을 진행하였을 때는 6초 만에 다시 서페이스 ECG가 블락이 된 소견을 관찰된 것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제 리커가 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바이패스 트랙 펑션의 로스가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였고 이제 래피드 에이트럴 페이싱에서도 어그멘티드 델타는 없으면서 CS12가 가장 빠른 V 시그널이고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싱글 A 스터디에서도 델타 웨이브 어그멘테이션이 있다거나 벤트리클의 시그널이 변한 것은 없었고 H 점프만 마찬가지로 어블레이션 전과 마찬가지로 확인이 돼서 안테그레이드 듀얼 에비노드 피지올로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래피드 V 페이싱에서도 이센트릭한 CS12가 가장 빠른 이센트릭한 레트로이드 에이트럴 시그널은 아무리 빨리 벤트리클 페이싱을 해도 관찰이 되지 않았으며 이는 싱글 V 스터디에도 또 마찬가지였고 이 시그널들이 다소 CS56이 빠른 듯한 그 양상으로 이센트릭하게 보이지만 카테터를 조금 더 조정을 하였을 때는 히스 1, 2번이 가장 빠른 듯하게 시그널이 변했었고 싱글 V 스터디에서 이제 V의 decremental property가 계속해서 reproducible하게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바이패스 트랙 펑션을 없앴다고 판단을 하고 시술을 마무리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시술을 마무리하고 촬영한 EKG는 이제 다음과 같이 델타 웨이브가 소실된 대로 QRS의 정상적인 A6의 사이너스 리듬이 관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찌 보면 티피컬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케이스인데 그래 이 케이스를 준비한 건 그래도 중간에 그 이센트릭한 시그널을 보이지만 그 VA 인터벌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약간의 데크레멘탈 프로퍼티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블레이션이 첫 번째에서 안 됐던 이유가 혹시 더 어떤 것들인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좀 복습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AV Atrial ventricular axial pathway를 어블레이션 할 때는 그 어블레이션 엔드포인트가 타키카디아인 non inducibility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바이패스 트랙 펑션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고 특히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펑션을 없애기 위해서 벤트리큘러 스티뮬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콘센트릭한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럴 시그널이 확인이 되면서 데크레멘트 프로퍼티가 확인이 되어야 하며 어블레이션 전에 확인했던 로컬 VA 인터벌, AV 인터벌 대비 마크드 프롤롱게이션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시술을 마칠 때까지 유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시술할 때 항상 명심을 해야 하는 것은 이제 그 XSL 패스웨이가 AV가 바로 일직선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A 인서션 사이트와 V 인서션 사이트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어블리크하게 주행한다는 점을 해야 한다는 점을
어블리크하게 주행한다 자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하며 맵 디스탈 카테터를 에이트리얼 사이드에 놓고 나서 단순히 벤트리큘러 시그널이 가장 얼리스트한 곳을 찾는다고 하면은 V 인서션 사이트는 A 인서션 사이트와 다소 멀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A 사이드에서 어블레이션을 하게 될 경우는 프로퍼 어블레이션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리스트 V 시그널을 찾을 안테그레이드 컨덕션이 있을 때 얼리스트 V 시그널을 타겟으로 만약에 할 거라면은 A 사이드보다 저희 케이스에서 진행했던 두 번째처럼 저 V 사이드를 조금 더 인트로덕션 하여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수 있었고요. 조금 바이패스 트랙의 데크리멘트 프로퍼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서 좀 논문들을 좀 찾아보았는데 생각보다 엑셀 패스웨이가 데크리멘트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조금 많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기존 옛날 90년대 논문 같은 경우는 로컬 ATRI2 델타 웨이브까지의 시그널들이 레이트 디펜던트하게 30ms 이상 늘어나는 걸 데크리멘트 프로퍼티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그럴 경우 7%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30ms 이상으로 정의할 게 아니고 만약에 10에서 29mm 정도로 모디스트하게 프롤롱게이션가 되는 것까지도 이제 데크리멘트 프로퍼티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된다면은 무려 레트로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45%에 달하는 레프트 사이드 엑셀 패스웨이가 데크리멘트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어서 아 생각보다 많을 수 있는 페노멘은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었고 이렇게 이제 데크리멘트 프로퍼티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네 가지 기전이 있을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1번과 4번은 데크리멘트 프로퍼티라고 말하기는 1, 2, 4번 데크리멘트 프로퍼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데크리멘트 프로퍼티를 명명하기 전에 이렇게 레이턴시 타임이나 컨덕션 딜레이, 인트라 에이트리얼 컨덕션 딜레이는 좀 배제를 반드시 하고 나서 데크리멘트 프로퍼티 있다라고 명명한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기전은 파이버의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컨덕션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에피카디얼 오리진에서 이제 주행을 하거나 그 바이패스 트랙이 길이가 길수록 아무래도 이제 컨덕션 벨로시티가 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크리멘트 프로퍼티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레프트 라터럴에서 코로네리 사이너스 머스큘라처에 의해서 데크리멘트 프로퍼티 보일 수 있다는 논문이 2015년 케이스 리포트로 일본에서 인디안 저널에 이제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저널에서도 이제 CS 머스큘라처의 머스큘라처 포텐셜 DP1이었고 실제로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디폴라리제이션 시그널이 DP2였는데 이둘 사이에 어블레이션을 하고 나서 이둘 사이에 디소시에이션이 생기고 나니 이제 바이패스 트랙 펑션이 없어졌다는 것을 컨펌한 그런 논문이 되겠는데요. 이 논문에서 디스커션을 보시면은 물론 우리 그 CS 머스큘라처가 데크리멘트 프로퍼티 원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실제로 그렇게 증명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에피카디얼 오블리크한 굉장히 긴 코스를 가진 엑셀 패스웨이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설명을 할 수는 배제를 할 수는 없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좀 재밌는 것이 이 글을 읽고 나서 그 밀러에서 에피카디얼 바이패스 트랙 어블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한 그런 섹션이 있는데 그 섹션에 보시면은 레프트 사이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바이패스 트랙 중에 에피칼 에이트리얼 어펜디지에 연결된 경우라든지 혹은 리가멘트 마샬과 연관된 바이패스 트랙 같은 경우 아주 유명한 레프트 라터럴 사이드에 존재하는 에피카디얼 바이패스 트랙이니 엔도카디얼 어블레이션을 했을 때 리커런트하게 페일한 소견을 관찰이 된다면 리가멘트 마샬을 타겟으로 하는 어블레이션을 하든지 혹은 CS 머스큘라처를 고려해서 인트라 CS로 매핑을 해서 CS 내에서 어블레이션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이런 글귀가 있어서 만약에 추후에도 좀이 경우는 이 케이스는 좀 빠르게 어블레이션이 잘 진행이 되었지만 페일한 소견을 보이거나 리커드 된 바이패스 트랙 소견이 보인다면은 이런 리가멘트 마샬이나 인트라 CS 내에서 매핑을 할 필요성도 좀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이 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렇게 타키카디아 있을 때 우리가 리셋하면서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거를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 V 익스트라 스티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V 익스트라 스티뮬레이션에서도 늘어났었었나요? 지금 잘 들리지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아 잠시만 계십시오. 네, 교수님.
이 사람이 그 V 싱글 할 때도 늘어났었었나요? 들리나요? 아, 네, 지금 잘 들립니다, 교수님. V 싱글 할 때도 늘어났었는지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아, 이렇게. 네,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이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아주 30ms 이상 저명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긴 했는데요, 그러면 얼마 정도나 늘어났었어요? V 싱글 할때 한번 있어요, 데이터가? 교수님. 여기에서도 얼리스트 레트로이드 CS가 에이터 시그널 CS 1이긴 했는데요. 여기와 여기를 비교해 보셨을 때 조금 더한 10ms, 20ms 정도 시그널이 조금 더 길어진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10ml. 네, 10에서 20ms 정도. 그 옆에 거는 뭐예요? 아, 249. 이거는 이제 더 커플링 인터벌 짧게 했더니 다시 컨센트릭하게 시그널이 변해서 이제 켄트 블럭이 왔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타키카디아 때 이렇게 리셋해가지고 좀 늘어난 거 그거가 아니고 이 V 익스트라 시뮬레이션 한 거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디크리멘탈 퍼포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TMT에서 보이던 와이드 QRS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분이 어블레이션 하고 나서도 CS 56이 조금 더 계속 빠른 양상이긴 했거든요. 물론 좀 히스카테터 좀 매니플레이션 했을 때 히스 1D가 좀 빠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멀티플 바이패스 트랙 혹은 뭐 포스트 셉탈 쪽 이런 쪽도 좀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폴리몰픽한 QRS였기 때문에 TMT에서 한 하지만 번만 딱히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TMT 그거. 아, 네. 애니메이션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라이 사이드 바이패스 트랙이라면 라이 사이드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근데 안테로그레이드가 양쪽으로 닿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을 텐데. 오히려 번들번들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에 다른 것도 없이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하나입니다 교수님 리테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리테 같기도 같은데? 하고. 응? 저거 가운데 네로케스 나오는 거는 저거 아니야? 응? VTEC도 DDX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비슷한 지상에서는 나오지를 않아서 전혀. 아니, 나오지 않은 거 하고, 그건 트레드밀도 다시 해봐야지. 그래, 그게 좋겠는데요. 에브레이드. 트레드밀도 다시 해봐야지. LBB, RBOT, VTEC 같은데, 오히려. 액세스가 여기 나오는 응? 인피리어가 너무 네거티브지 않나요? 그러니까 라이사이드 참. 라이사이드 VTEC 같은데. TNT 다시 해봐야지, 이거는. TMT하고 다음에 강동 선생님이 다시 알려주는 걸로 하고, 혹시 질문 없으시면 스텝A 하시죠, 뭐, 선생님. 박현영 아니 교수님 그 없으세요? 거꾸로 가봐. 꼭 아까 또 이미지 중에 저 V 싱글 할때 가봐. 아니 그러면 260에서 켄트 컨덕션이 있었고 240에서는 켄트 컨덕션이 없어. 응?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좀 뭐야? 갑자기 왜 노드로 다시 올라가? 여기도 사실 노드가 없다고 하기엔 좀 아, 노드가 같이 올라가고 있었어, 거기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노드 데크레멘탈이 조금 더 저명하다 보니까 노드가 저렇게 밀렸다고? 그 앞에 긴거 준가 봐, V 싱글에 긴 거. 아, 이 제가 지금 가져온 V 싱글 스터디는 이게 답니다, 교수님. 아니, 저 600에 보면, 오버드라이빙 할때 600에 보면, 어? 뭐 A50 썼네? 잠깐만. 네, 핍도 있었고. A50 있을 때 봐봐. 어? 이건 뭐야?
RV 비버레이션도 있는데 또. 아, 프리페이싱이구나. 네. 네네, 이건 프리페이싱. 하다가 중간에. 저 끝나고 나서 V싱글 안 해봤어? 아, 해봤었습니다, 교수님. 그, 응? 해봤었어? 끝나고 나서? 아, 그래서 어블레이션 다 마치고 나서 V 스터디는 당연히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긴 짧잖아, VA가. 320이긴 한데. 짧잖아, VA 컨덕션이. 근데 아까 저거는 왜 이렇게 기냐 이 말이야. 이게 그 아이스프로테인을 끈 지 얼마 안 됐을 때 싱글 V라서요, 교수님. 그래? 계속 한 번 더 썼다가 와 다시 이제 끊으면서 와시아웃도 해보고 그랬던 상황이라. 그랬었다.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